그 25일 토요일 점령미사는 성탄 대축일미사가 아니고 주일미사가 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직교 환영식과 정탄맞이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미사는 토요일날 마지막 주일미사 6시입니다. 25일날 전직미사는 6시가 되겠죠. 그리고 기부금 연말 정산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명금, 본당 발전기금, 장학기금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청모 울타리에서 잠시 공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배 손님 반갑습니다. 청모 울타리에서 왔습니다. 출소자 30여 명과 함께 빵을 기도하고 빵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책임자 하용수 요한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도둑질해서 이 소년 교도소에 다녀온 도둑 출신입니다. 이 도둑 출신이 작년에 세례 500명 중공로로 가돌리 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금 2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박수를 확실히 치고 있어. 또한 저희 기적은 저희 공동체에서 100% 우리밀. 이 우리밀은 거기 어디에요? 구례 공장에서 가져옵니다. 100% 우리밀이고 국산팝 100%입니다. 100%인데 이것은 영농자에서 충남 영농자가 오는데 팥 중에서도 1등급 팥입니다. 그 팥을 저희들이 이렇게 호두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호두과자를 드시고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안의 맹물 호두과자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여기 재료를 보면은 친환경 계란, 세계 특허받은 알카리물, 특히 이 알카리물을 빵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아주 연구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특허받은 알카리물, 그리고 유기농 고소, 생태망 소극장 가면도 호두과자 들어가고요. 구운 소고 맹렬식이나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호두과자 많이 드시고, 그 하나를 속이는 무가락빵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카리물과 구운 소금으로 만든 빵입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특히 이 빵은 당뇨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당뇨도 없는데도 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지금 홍보, 요거 6,000원인데 홍보 기간 동안에 6,000원인데 2개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만 빼고 저희들 빵 만드는 데가 석사 있습니다. 동네 석사. 그래서 매일 석사를 만드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여기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사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택배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는 보통 3만원씩 이렇게 5만원씩 주문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들 빵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양평당 신자분들 저희들 빵 많이 이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신상 단장님 노래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죠. 성가 만들어서 청년들 이미지로 청소년 성가, 청년 성가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벌써 25년, 3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는 늙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는 영원히 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젊게 산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가 울타리 공동체의 호도가자. 저는 요즘 군것질이 끊어졌습니다. 그 호도가자만 있으면, 찰고리빵만 있으면, 그래서 시장 가다가 떡 사서 안 들리는 게 안 들려요. 그래서 호도가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밤에 잘 때 먹으면, 원래 야식하면 안 되는데, 라면을 끊어졌습니다. 라면 먹는 게. 라면 안 먹어도 돼요. 호도가자, 찰고리빵 먹고, 물 한 모금 먹으면 아침에 쾌변이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 7, 8분 정도 신부님께서 아예 노래하라고 앉아 계세요. 아예. 그래서 아까 부탁하셔서 두 곡 준비하고 앵콜 만약에 나오면 마지막 곡에서 슬픈 곡이지만 앵콜이 나오면 우리 청년들과 또 한 곡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곡은 내 눈을 뜨게 가수서입니다. 찬양사도 보험선거 가수 이시원 또 화끌나라라고 이미 30년 전부터 가정 사목을 했던 분들인데 그 노래 중에서 주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 아이 죽고 내 삶도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 오직 하느님의 자비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그걸 품어주십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부산교회 자랑이신 임성수 신부님 그 길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신부님과 우리 모두 신나라고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청년들과 함께 주님 계신 곳 어디나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예수 이노우 주사가 불렀던 시트곡이죠. 오늘 청년 선배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